도시사람 4명 중 1명이 꿈꾸는 삶. 코로나19 이후 전원생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제2의 귀농, 귀촌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한 삶을 누리며 잃었던 건강까지 되찾은 사람들. 이 술 속 거닐 때 느낌이 여기가 팡 뚫리는 느낌이야. 늘 가래가 끼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가래가. 도시에서 얻은 질병을 자연에서 치유하다. 이름도 다 알기 어려운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 강원도 횡성. 높고 험준한 백두대간을 병풍처럼 두르고 좋은 풍경을 매일 즐기며 산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왔는데 혹시 박주원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가 오늘 초입이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산에서 만난 박주원, 진영숙 부부. 산에서 백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집이, 우리 집이 여기 산에 있잖아요, 산에. 산 속에 살아요. 귀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귀농도 귀촌도 아닌 귀산을 했다? 숨가쁘게 걷는 도시와 달리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산중생활. 철마다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나는 둘만의 정원을 따라 녹음으로 우거진 오솔길을 걷다 보면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은 부부만의 집을 만날 수 있다. 귀산 6년차.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산중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부부. 근데 저건 뭐예요? 모노레일이요. 모노레일? 예. 네. 산 속에 모노레일이 있다? 산을 하나 정원이라고 그랬죠. 정원 가꾸려면 매일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 그 산이 가파르고 산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짐도 실어야 되고 공해가 없는 모노레일.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한번 타보실래요? 아, 네, 네. 한번 타볼래요. 비탈길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내려야 하는 산생활. 모노레일은 부부의 보험을 이뤄나 다름없다는데 뭐든지 빨라야 되는 도시와 달리 느림의 미학을 느끼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한다. 여기 소나무 사이로, 참나무 사이로 하늘이 좀 비치죠. 그런데 이런 풍경은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잖아. 너무 기가 막혀, 이런 게. 너무 좋고, 흙과 나무와 이 나뭇잎, 꽃, 이런 게 섞인 그 냄새가 바람결에 살짝 확 콧등에 스칠 때 그런 그 어떤 신선한 어떤 그런 공기, 이런 흙 냄새 이런 게 너무 좋아, 그게.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내려와 보세요. 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무릉동원이 있다면 이와 닮았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호숫가. 산을 구입한 뒤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는 호수는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한다. 여기가 이제 가시덤불이었어요. 낯들고 막 헤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거 뭐지 했더니 지도를 보니까 횡성 호수라고. 야, 여기 참 좋다. 원두막 하나 짓고 친구들 불러서 막걸리 한잔 하자 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예뻐. 아니, 우리가 기산에서 왔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지 서워서 이제 보기 어려운 거지. 그렇지. 이게 참 좋은 선물이 된 거예요. 산이 주는 여유를 마음껏 누리는 부부.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은행원 생활을 33년 했어요. 일의 속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세밀함을 요해.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그 체질이 그런 건 아닌데 성실함 하나 갖고 버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받게 되죠. 저도 모르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부은행장까지 지내며 순탄했던 직장 생활. 하지만 건전지를 다 소진한 시계처럼
어느 순간 삶의 활력을 잃어갔다는 박주원 씨. 새 인생을 꿈꾸며 도시의 아파트를 팔아 산을 장마. 귀산을 하기 전 준비 과정만 4년을 거치면서 비전을 키워왔다고 한다. 산을 정말 잘 가꾸는 사람을 독림가라고 그래요. 그 독림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독림가 기준이 그 당시에는 임야 5만 평을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서 가꾸고 있어야 돼. 그게 독림가 기준인데 이건 정말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던 악산입니다. 악산인데 이 악산도 잘 가꾸면은 보배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여기서 쉬면 되겠다. 부부가 함께 1년 동안 산림 경영자 과정을 공부할 만큼 귀산에 정착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왔고 독림가라는 제2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박주원 씨.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아내 덕분이라고 한다. 오. 됐어요? 예뻐요? 우리 각시 예쁘네. 귀산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산에 갔는 게 일단은 벌레 있고 뭐 뱀 있고 막 그런 생각만 들어갖고 싫은 거예요. 그냥 온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 문제예요.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산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겠지 해갖고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럼 같이 가서 삽시다 해갖고 이제 귀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한창일 나이 50대.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가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이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전화를 한다고 그랬대. 당신 뭐 의사가 알려줄 게 있다고 전화를 한다고 그랬대. 아, 99% 폐암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철렁하고. 그 뭐라 그래? 그냥 답답한 거 있죠? 아니, 하필 내가 뭐 암이냐. 그 참, 참, 그 참 그렇네. 일밖에 모르고 지낸 세월 동안 폐에는 소리 없는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전날까지 야근을 했을 정도로 박지원 씨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데.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병동에 병실에 이제 글귀 하나 갖고 이제 자각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내일이었다. 그 말이 써 있더라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내 정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 네. 암 수술 이후 도심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진짜 숲을 갖고 싶었다는 박주원 씨.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 이제 이 자작나무들입니다. 이게 저쪽 이 하얀 수피를 가진 친구들이 자작나무인데 가끔 이제 참나무가 있고 저 벚나무도 있고 하는데 거의 자작나무가 많아요. 피톤치드가 흔히 뭐 저 편백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화렵수 중에 자작나무도 꽤 나옵니다. 예. 화렵수 중에서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생산한다는 자작나무. 이 숲 속 거닐 때 느낌이 여기가 팡 뚫리는 느낌이야. 코를 통한 기관지, 허파까지. 꽤 시원해, 여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가래가 끼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가래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게 아마 숲이 주는 가장 저한테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3주 동안 피톤치드 향을 맡게 하자 암 성장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 속에 자리 잡은 집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황토로 만든 벽과 바다. 소나무로 활용한 천장까지. 그야말로 친환경 집인데. 예, 라돈이 안 나오는 거 순수 황토고 물에 푸른 그대로 녹아요. 이 속에는 약 한 7, 8cm 정도 수치들이 있습니다. 찹쌀을 연하게 풀을 써갖고 아주 듬뿍 발라요. 약간 윤기 나죠, 여기. 이게 찹쌀 풀을 바른 그 윤기예요, 이게. 그걸 하면 이제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은 황토석이에요. 황토가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갖고 만들어진 그 일종의 광석이죠. 집주소가 도심에서 산으로 바뀐 만큼 아내 진영숙 씨의 살림 또한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게요, 다 장아찌인데 저희가 이게 산에 와서 나온 거 다 만든 장아찌예요. 이 산에 전체가 다 먹거리예요. 고사리서부터 치, 머우, 엄나무순, 산마늘 하다못해 밭에서 나오는 참외까지 다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찬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 직접 채취한 제철 산야초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장아찌를 담기 시작했다는 그녀. 산마늘, 산두릅 등 그 종류만 해도 45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맛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창고 한편에 놓인 정체불명의 항아리들 속에도 부부의 건강 비결이 숨어 있다는데. 저희 산에서 나오는 산약초 갖고 이용해서 만든 발효액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더덕하고 오가피하고 겨우사위 이렇게 몇 가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초가 많아서 욕심내다 보니까 이렇게 항아리가 많아졌어요. 음식에도 많이 이용하고 이제 음료로도 쓰고 김장하고 그럴 때는 이 양파, 마늘, 생강 그런 발효액을 다 넣고 있어요. 일반 뭐 설탕 같은 건 아예 안 넣어요. 실제 산야초 발효액의 항산화 성분이 인체 면역 활성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산야초 발효액을 꾸준히 섭취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암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박주원 씨. 귀산을 준비하며 약초 공부도 꾸준히 해왔다는데. 산지구엽초, 산뽕나무, 기름나물 이런 거.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집의 어떤 식단이 돼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음식하고 약은 똑같다. 그 원초가 똑같다.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 잘 먹는 게 결국 약 안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산야초 중에서 지금 이 시기 박주원 씨가 특별히 챙겨 먹는 산야초가 따로 있다고 한다. 여기 이거 뭔지 아세요? 오, 얘들. 가느다란 넝쿨에 잎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 이거 뿌리는 아주 향도 있고 나물로 무쳐서 먹어. 뿌리를 이렇게 잘 다듬어서 구워서도 먹고 특히 고기하고 잘 어울려. 약으로도 써요. 근데 뭘까요 이게? 해서이 보여드려 아실까?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박주원 씨. 그 실체가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김새다? 더덕입니다. 더덕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뿌리만 먹으니까 이렇게 더덕 잎은 이렇게 넝쿨로이드 있는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 시기 박주원 씨가 특별히 챙겨 먹는 산야초가 더덕이다? 껍질만 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는데. 맛있네요. 달짝지근해. 아, 향도 좋고. 아. 폐건강을 위해 산더덕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박주원 씨. 내가 이제 폐가 뭐 기관지 이런 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없을까
알아보니까 이 더덕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횡성이 더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산에도 이제 물론 있지만 제가 와서 또 뿌렸어요. 뿌려왔고 얘가 아마 내가 뿌린 애 같아요. 얘는 이 산에 막 이렇게 자라니까 밭더덕처럼 이렇게 곱지는 않지만 얘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10년 정도 되면 좀 약효가 있겠죠. 실제 더덕 추출물은 암세포 성장 억제에 효능이 있으며 그중 폐암세포 억제 반응이 가장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원, 진영숙 씨 부부는 더덕으로 발효액을 만들어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는가 하며 여름철엔 냉수 한 컵에 더덕 발효액을 두 큰술씩 타서 시원한 음료로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더덕 뿌리는 캐지 않고 액 굳은 잎만 따서 담는 박주원 씨. 봄에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지나가다 뭐 향이 이렇게 하면 향이 나거든요. 입에 넣어봤더니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먹게 됐죠. 이거 샐러드로 참 좋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먹는 분이 이미 있더라고. 더덕의 뿌리는 가을에, 더덕 잎은 여름에 먹는다는 것이었는데. 향이 참 좋아. 이걸 드레싱을 살짝 섞으면 더 향이 좋아. 그렇다면 더덕의 뿌리와 잎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폐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더덕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란세마사이드 A라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몸속 세포막이 산화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악성종양, 즉 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이때 더덕 속 풍부한 란세마사이드 A 사포닌 성분은 바로 이 과산화지질을 분해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더덕의 뿌리뿐만 아니라 더덕의 잎과 줄기에도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더덕 뿌리에는 이눌린 성분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더덕 뿌리는 하루 4개 이하, 더덕 잎은 5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박주원, 진영숙 씨 부부는 더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우선 깨끗이 씻은 더덕 잎의 질긴 줄기만 제거하는데 요새는 하도 바쁘니까는 이 더덕 이파리하고 줄기가 뜯어갖고 샐러드에서 그냥 밥하고 같이 먹으면 반찬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더덕 잎과 함께 즐길 채소들을 취향껏 더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 차례. 그런데 이때 뭔가를 가져오는 진용숙 씨. 더덕 뿌리인데요. 더덕 발효액을 담고 나서 그 남은 건더기예요.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는 이제 물에다 타갖고 갈아 먹어요. 그리고 또 이걸로 샐러드 소스도 만들고요. 발효액을 만들고 걸러낸 더덕 뿌리를 곱게 갈아준 뒤 더덕 발효액 두 큰술과 은은한 산미를 더해줄 오디식초 한 큰술을 넣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소금 한 꼬집을 더해 섞어준 뒤 완성된 소스를 채소 위에 뿌려주면 더위에 지친 입맛에 활기를 찾아줄 더덕 샐러드가 완성된다. 도시를 떠나 비로소 산 속에서 다시 찾게 된 건강한 삶. 박주원 씨는 이곳에서 꿈꾸는 비전을 꼭 이루고 싶다는데 예쁘게 산림 정원 갖고 가면서 저 혼자 이렇게 즐기지 않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즐길 계획이에요. 그렇게 살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